2017년 4월 1일, 니베아 데오드란트는 조금 색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관리해요. 남들 시선 때문에 관리해요. 남을 위한 관리.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뭐야 이게? 이거 장난친 거 아니야? 야, 이건 좀 아니다. 아, 완전 어이없어. 이렇게까지 남한테 잘 보이면서 살 필요 없는데. 당황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남을 위해서 꾸민다는 게 사실 내가 없어지는 기분? 너무 싫어요. 우리는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건강한 나를 위해 운동해요. 생기 있는 나를 위해 관리해요. 자신 있는 나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케어해요.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케어하는지. 어쩐지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긴 했어요. 나 자신을 좀 아껴야 될 것 같다 이런. 나를 위한 케어가 맞다 이거 공감을 한 거죠. 우리가 꺼낸 이 이야기는 이미 스스로를 위해 케어하고 있는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니베아 데오드란트는 언제나 그런 당신을 응원합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 케어했나요? 누군가를 위한 케어가 아닌 매일매일 나를 위한 2초 언더암 케어. 케어로부터 오는 자신감. 니베아 데오드란트.